선수와 알리 선수가 첫 번째 매치에서 경기를 붙게 됩니다. 이 두 선수 중에 이번 경기에서 지면 탈락이죠. 대포까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이제 반대쪽으로도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박지는 못했지만 잠깐만요. 왼쪽 아직 네. 자, 이렇게 되면 왼쪽도 어느 정도 뚫렸고 오른쪽도 한 두 대까지 가능해졌고요. 아,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측 타워 고블린도 못하고 안 돼. 이거 전반적으로 느낌은 아주 괜찮게 흘러가는데요. 아, 또 던져요. 귀찮습니다. 막을 수밖에. 오, 근데 잘 막았다. 이건 잘 막았어요. 앞쪽에 바바리아 쪽을 굴리면 뒤쪽에 있는 소녀 그리고 그렇죠. 다스고 굴리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 지나 바바리아 들어갑니다. 바바리아도 압박이고 왼쪽도 압박입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압박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로얄드 옆에 전혀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도갔어요. 이걸 끌고 가네. 바톡 빠졌어요. 바톡 빠졌고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야지. 그러면 맞아야 돼요. 1,100까지, 700까지, 400까지, 1,000번째 게임. 라인 선수 완벽하게 승리가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부터 일단은 로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빈대는 잘 돌아갔나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자, 내가 언제까지 맞고만 있냐. 나도 한번 공격해보자. 한 대였어요. 오, 바로 반대 바뀌어. 이거 들어가죠. 네. 아, 한 두 대. 두 대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60분에 내봐도 되겠죠? 두 대까지는 좋죠. 내볼만 했습니다. 진화 박격이에요. 이러면 진화 무자로 막을 그렇죠. 그렇죠. 진화는 진화로. 그러나 안척킨이 일단 이쪽. 세게 와요. 세게 와요. 가드 일단은 먼저 막아보고요. 자, 반동에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지만 스피드 일단은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발키리까지! 낚시꾼과 함께 이번에도 역시나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퀴 박아주면서 가운데로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발키리가 지금 노자를 못 때리고 있죠, 이거는? 스피드 일단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두 대! 너무 아픈데요. 1,3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발키리는 살짝 빨라서 네. 그러니까 바로 가요? 이거 봐야 돼요. 수비. 네. 자, 건물, 번개가 건물, 있기 때문에 건물 이거 스킬 쓴 다음에 번개를 써주는 알리 선수 타이밍이 너무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GG 먼저 쳐주면서 두 번째 게임은 알리 선수에게 내주는 라인 선수가 됐습니다. 일단 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격적으로 반격으로 깔아줍니다. 자, 어그로는 반대쪽으로 받아주고요. 가운데 쪽 어그로를 받아줄 수 있는 유닛들 일단 뽑아줍니다. 그냥 이대로? 바바리아한테 샜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반대 정도는 한 대만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대는 될 것 같아요. 지난 박격포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자, 요거 또 세면 안 되거든요. 자, 오른쪽 바바리아 뭘로 막나요? 자, 가운데로 어그를 오와, 오른쪽 세게 갑니다. 자, 오른쪽 세게 갑니다. 동방법으로 세게 가는데 동방법으로 눈덩이까지. 아, 이거 너무 아파요. 자, 가드를 일단 막아내 봅니다만 체력이 87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쪽으로 맞아서 조회된 것 같고 각도기! 아니요, 화살에는 끝나지 않죠. 화살 두 번에 끝나는 데미지인데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뒤쪽으로 화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화살 일단 막았고요. 남은 체력 123입니다. 몸으로 막아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이게 언제라도 마법 마처를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뭘로 막지? 아, 이거 어려워. 자, 가드! 어려워! 어려워지는데요! 장쪽에! 과연 섭 선수는 상대로 타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섭 선수는 아르헨티나 선수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 대회에서의 첫 엄마마녀의 등장인 것 같죠? 이거 어머니 오셨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와, 타 선수는 조금 요즘에 많이 안 쓰는 로자드으로 보여집니다. 네. 와, 광고의 위치가 광고가 앞에서 찌리릭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단 일찌감치 잡아내는데 성공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동마방까지 깔리면서 뒤에 감전돌이 전부 다 사망을 했어요. 진화 박격 나왔고요. 어머나, 이거 플래시 3052 아직 체력을 달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녀까지. 아, 엄마 마녀가 확실히 효과는 좋은데 네. 아, 이게 UTS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렇죠. 효과는 좋죠. 유틸성은 분명히 좋기는 합니다만 한 대는! 직전까지 갔는데 그렇죠. 일단 요거는 또 살려줍니다. 동마법 깔아줬고요. 반대쪽 들어갑니다. 자, 이거 봐야죠. 그렇죠. 마법을 아직까지는 좀 아끼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렇죠. 아마 파이어볼의 감소이 제일 좋은데 네. 이 파이어볼! 감전돌이
않게 밥까지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해골이 저렇게 나오면서 결국에 박경포 어그로까지 끌어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해골 무덤의 위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끌어서 이제 시작되고요. 오, 감전돌이 앞쪽에다 일단은 네, 뽑아주게 되면서 은광의 힘을 최소화시킵니다. 스피드 느리게 만들어줬고요. 땡겨주고 뒤쪽! 센스! 자, 일단 문제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진화 로얄 다이어트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끌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감전돌이! 감전돌이! 감전돌이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잘 막아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썸센스가 확실히 오른쪽 타워를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네요. 시간은 1300. 시간은 1300. 아유, 시간이래. 체력은 1200. 체력은 1200. 시간은 최초예요. 자, 왼쪽 반대쪽 못 때렸습니다. 결국에는 썸센스가 못 때리고 가자마자 이거 끌어내고 싶어요. 원래 이제 진화 로자가 나오면서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주 대세가 됐습니다. 네. 아 땡겨 땡겨 파이어볼 일단은 먼저 써줬고요. 자. 보세요. 그래도 한 대는 일단 확정으로 보이기는 하고 위쪽은 네. 생각보다 많이인가요? 3대까지 맞았어요. 맞춰주면서 나는 엘리스 아낀다 그런 마인드로 보이기는 하는데 바로 진화 로자. 자, 진화 로자 바로 들어갑니다. 등록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빨리 하고 있어요. 완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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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돌이! 두 대를 흔들죠. 네, 2231까지만 더. 사실 한 대 정도는 더 때렸어야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막 나왔을 텐데. 와, 그게 안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바통이 빠지면서 이거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그냥, 아이고, 마사지! 와, 아이고, 마사지! 아이고, 마사지! 1359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1분 한 17초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줄. 우와! 못 때렸어! 못 때렸어요! 반대는 왼쪽은 때립니다! 야, 때려요! 해골이 나온다! 이건 때립니다! 한 대 더! 958! 한 대 다 들어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렇죠. 아직 생명 영장 되었어요! 오, 오히려 13초 남았는데? 13초 남았는데 바로 들어가요! 땡겨, 땡겨, 땡겨! 야, 어디 땡겨! 오른쪽으로 가요! 안 돼! 못 때렸습니다! 못 때려요! 이거 뽑는데 결국에 해골 병사도 굉장히 아파요! 오. 거기다가 해골 무덤에 포를 쏘는 바람에 데미지를 더 이상 넣지 못했었다 그런 장면들이 또 나왔고요. 자, 남은 시간 이미 10초, 20초, 남은 시간 20초! 해골 무덤을 다 먼저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지금 240! 아 반대쪽 때려요! 아. 못 때려요! 자, 결국에는 이거 타 선수가 잡아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7초 결국에는 타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잡아내게 되면서 자, 오른쪽 이제 맞아줍니다. 이번에 들어오다가 그냥 오! 세게 와요 그냥. 와! 파이어볼! 일단은 마무리 됐고요. 하지만 나올 거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볼링게임으로 해주는 그렇죠. 2400까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바로 던져줍니다. 이거는 골방처 돌려서 박습니다. 이런 장면은 많이 없었고 최대한 흔들어주는 역할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측했다구요! 두 방 다 박습니다. 전방을 70명! 어딜 지금 해골병사 한 마리로 막으려고 해! 라면서 그냥 바로 그렇죠. 그냥 눈덩이 던졌죠. 자 이러면서 일단 다드고블리까지 사용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주수가 한 대는 때릴 수 있겠는데요. 와 4까지 때렸네요. 확실히 때리면 분노가 되기 때문에 지나바바리안의 무선 지나바바리안 맞았어요. 그렇죠. 악동과 와 이거 정말 까다롭죠. 뽕! 날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흔들면 흔들수록 썸선수는 결국에는 로자 뽑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다시 한번 로자를 들어가야 돼요. 끌어주세요. 자 이러면 또 압박이죠. 왼쪽 그렇죠. 왼쪽 왼쪽! 야야야! 두 대 다 막혔어요. 7단시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점수 차이에 체력 차이가 1000까지 나게 됐습니다. 한 번씩 54초. 썸선수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때 로자 놔야죠. 이거 바통을 왼쪽에 오른쪽에다 빼고 오른쪽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거 로자를 놓긴 놔야 되는데 아 이거 굴려야 되는데요. 자 이거 왼쪽 쌓였어요. 이거 네. 로자 들어가야 돼요. 로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다 보낼 로자, 겁니까? 로자 지나가봐 예, 지나가봐 한대 두대 한대 더 세대까지 팔을 잘 떨어졌습니다. 뒤쪽 열차를 막아내면서 지나시 거의 나왔습니다. 서로간의 차이는 90. 자 빅스펠이 있는 선수 갑니다. 빅스펠. 갑니다. 파이어볼이 아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파이어볼! 아! 650과 590! 결국 승리는!
서브 선수입니다. 컨디션 관리 너무나도 완벽하고 백 관리 게다가 이 손가락 관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에 이제 알리 선수와 서브 선수가 나갔다라는 거죠. 패자조에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벌리는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가지 못하고 뒤에 이끌고 갔네. 아이고 지나박혔고 살아있어요. 아직이요. 아직은요. 아직은요. 아직은 지금 위험해요. 이거 들어오는 걸 또 뭘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블린 앞에 구블린 살아있습니다. 구블린. 거기다가 오른쪽에 제대로 빨대를 꼽지를 못했어요. 이거 좀 썸 선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려워졌는데요. 지나밖에 못했는데요. 인드 많이 뽑혔어요. 자, 그런데 철칠맥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았고. 네. 아, 이거 지금 가야죠. 어머나 이거 봐. 와. 박격 진화 박격으로 결국에는 로켓병이 정리된 느낌이 됐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 진화 로켓병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니 진화 로켓 쓰시든가요. 스킬로 깔끔하고 오른쪽 반대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시간이 1분까지 슬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광부 아, 타겟팅이에요. 그리고 로켓병. 맞았죠. 맞거든요. 아니 미나지에서 차징 성공. 운동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가 막힌 서브입니다. 이대로 나는 밀려났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419. 지나밖에 뭐 공격적으로 또 게임 지금 나왔는데 아직 네. 끝나지는 않아. 오 예측 성공. 자, 일단은, 하지만 이거 벌룬. 아 벌룬을 뭘로 막습니까? 마법. 자, 먼저 사용을 해줍니다. 데미지가 마법.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죠. 어 그러네요. 자 이거 스킬. 어머나. 스킬. 1300 뭐야 이거. 잠깐만요. 와 1300까지 떨어졌어요. 1200까지. 이거 몰라요. 이거 토네이도. 아까 실패해가지고 전 맞았어요. 맞았어요. 토네이도 오늘 왜 이렇게 안 돼요? 156입니다. 와 이거 오늘 알리도 생일이거든요. 이거 생일 버프인가? 생일 버프. 해피 버스데이. 굴려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지. 말씀해주신 대로 수입 선수와 루카스 선수라고 한다라면 역시나 북미와 남미의 자존심 대결. 그리고 상대방을 쥐고 흔드는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뒤쪽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지나 박격포 나왔고요. 그렇죠. 집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수비는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지금 지나 박격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비도 가닥을 할 수가 한 번 정도는 때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스킬 써주면서 예. 벌룬 집어넣으면서 와 미니언 패거리였어요. 미니언 패거리 나와봐봐 잠깐만. 와 이걸 막아요. 바뀌었어요. 야 이걸 막네요. 게다가 박격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8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원크라운 싸움이 난다고 봤을 때 생각보다 할만해졌습니다. 와 스윗 847 대 865 미리 깔아놓습니다. 미리 깔아놓습니다. 605.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루카스 줄건줘. 이거 많이 참았어요. 줄건줘. 야 유턴 시켰어요. 자, 버스키 잡히고요. 버스키 잡히는 순간 이거 경기 굉장히 이상해진다. 루카스가 결국은 이번 경기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벌룬 6초, 시간이. 5초, 4초, 3초, 1초. 루카스 결국 첫 번째 게임 가능합니다. 이거 진화로자 들어가죠. 자 이거 막힌 경기 빠져놓을 수 있어요. 와 남은 분은 뒤로 보내주면서. 아 그러네요. 일단 밀치기는 많이 졌고요. 그렇죠? 3대, 4대. 아 이거 끝났는데요? 와 이거는 루카 선수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면서 596이라면 지금 1분 50초인데요. 웰 플레이드 나왔거든요. 잘했어요.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범블도 짓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줄건 줍니다. 없어요. 네, 자 이제 줍니다. 오른쪽 들어가요. 들어는 가는데요. 과연 이거 번개까지 번개 안 써요? 자. 번개 안 써요. 번개는 천천히. 오. 번개 안 써요. 번개 안 써요. 번개 안 써요. 오, 잠깐만요. 번개를 안 썼어요. 하지만 킹타워가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 로자가 지금 밀어내면서 건물 쪽 한번 번개볼 수 있나요? 건물 지금 코스 건물 코스 안 되면 맞아요. 이거 한 번 더 뒤로 밀치면서 400. 밀어요. 마무리. 루카스 선수를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니 감격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부산에서요. 역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스 선수는 따봉을 날려주고 스윗 선수는 카메라를 향해서 와 이렇게
다 보여주네요. 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로켓병 살았고요. 로켓병이 살아있어요. 와. 해골병사. 해골병사가 살아있습니다. 해골병사가 남았어요. 진해골병사가 살아있고. 어? 모든 것들이 상상만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경기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디가? 네, 때려줍니다. 자, 반드시 로켓병.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뒤쪽으로 일단은 멀게 만들어주면서 마무리! 야! 터지면서 마무리되죠? 자, 로얄 자이언트가 지금, 진화 로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생각입니다. 루카스가 데미지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우측 타워! 와, 벌써부터 1400까지 네. 데미지를 지우고 있는 루카스 선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누가! 와! 추가 데미지 더 들어갑니다! 로켓병! 네, 그렇죠. 가야죠! 자, 로켓병! 로켓! 으아! 와, 결국에 잡아줬고요. 지금 왼쪽에 로얄 자이언트 저거는 가짜예요! 아, 이거 가짜예요. 페이크입니다. 가짜, 페이크입니다. 그런데도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가짜인데 데미지 들어가면 이건 상관없는데요? 아, 지금... 어? 서로 갈렸어요? 땡길 수 있나요? 땡길 수... 아, 이거 땡겨지죠? 땡겨지죠? 일단 땡겨주면서 와, 왼쪽 진짜로 들어갑니다! 세게 들어가요! 와, 세게! 밀치긴! 길막이 안 됐어요! 다시 밀었어! 다시 끝났어요! 아, 이러면 왼쪽 타워 터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루카스 선수가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자, 1초! 와. 1초! 굿게임 마치면서 저 말씀해주신 대로 스펙 이후에 진화로자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아, 자, 이거! 와, 지금! 박혀요! 지금 박힙니다! 박혀요! 박혀! 와, 지금! 박혀요! 안 돼! 더 들어갑니다! 첫타면 10타워 가로지는 체력이에요! 그냥 내주는 바람에 세 번째 게임까지 약간 보니까 안 좋고요! 우와, 눈덩이 예측한 거죠, 이거는! 눈덩이 예측이었습니다! 네 마리로 버프가 되면서 네. 상당한 D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가 한 명이 늘게 되면서요! 와, 이번에도 설마! 우와! 우와! 마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로켓맨 이용한다는 거죠, 왼쪽! 데미지 들어가요, 데미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 나는 반대쪽 한번 들어보겠다는데 이거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 로켓병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담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데미지를 없어도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끌려가고요! 파이어볼까지! 와, 안 돼도! 489까지 떨어집니다! 쏠 수 있나요? 쐈어요! 쐈어요! 와, 쐈어요! 자, 지금 그러면서 광고도 뒤쪽에서 데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박쥐는 누구 때려! 박쥐! 한 대! 한 대! 518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489, 518! 그렇죠. 한 대만 막혀도 이건 파이어볼도 있겠다! 좀 자, 분도 들어가! 분도 들어갑니다! 분도 들어가요! 블랙도! 아, 한 번 더! 일단 건물이 있으니까 파이어볼 뒤쪽에서 넣어주고요! 자, 지금! 스피드 늘렸기 상황에서! 아, 설마! 설마! 자, 아직 파이어볼! 와! 파이어볼! 자, 요거 들어오면 끝나고 그냥 들어오면 끝나고 그냥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그러자! 오므로 건너주면서! 설마! 마모! 이거를! 용사 먼저 맞아요! 먼저 맞습니다! 열심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가드가 다 왼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로얄 고스트가 프리딩 넣고 있죠! 로얄 고스트 이거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죽건 줘! 죽건 주나요? 와, 너무 아프죠! 자, 호크 다시 한번 뜁니다. 와, 파스! 어디 파스로 호크를 받았어! 와, 지금 파스로 호크를 받았어! 호크를 잘 끌었죠! 280까지 떨어집니다! 와, 결국 지금 거의 동률까지 잘 쫓아왔죠? 그렇죠, 못 때렸으니까는 이제 900대 900이고요. 자, 로얄 자이언트 진화입니다. 분노까지! 그렇죠, 최대한 이거는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야 만합니다! 지금 파이어볼까지! 차이는 루카스도 좀 더 좋고요. 낚시꾼 방지 가드예요! 어떻게 막을 건데, 니가? 어떻게 막을 건데, 누굴 땡겨라! 지금 가드 땡겼어요! 가드 땡길 때가 아닌데요! 와, 지금...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뜁니다. 호크가! 자, 지금... 아, 낚시꾼 낚어봐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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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되면 이 정도는 지칩니다. 다음번 지지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무조건 끝내지 않으면 답은 안 나와요! 자, 여기도 오그라인 뛰면서! 지금 루카스가! 와, 루카스가!